안녕하십니까, 최성문입니다. 아, 매주 목요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인 수소, 전기차 섹터를 커버하는 한병화 연구위원, 오늘 목요일입니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수소차 관련주, 그다음에 전기차, 특히 이제 상하프론테크, 두산퓨어셀, 그리고 일진다이아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우선 이들 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아직도 유지해도 되는지, 뭐 어쨌든 중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병호 위원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뭐 시장이 워낙 초기 시장이 이제 막 그 열리는 단계라서요. 뭐 이것을 뭐 단기간에 뭐 PER이 얼마다, 뭐 PBR이 얼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영역입니다. 그동안 이제 수소는 가장 큰 단점이 수소를 과연 어떻게 확보를 해서 관련 인프라를 어떻게 까느냐, 이게 이제 가장 그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EU가 나서서 아직 이제 7월 8일 날 수소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략 안에는 아마도 수백조 원의 수조에 관련된 투자 계획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소 산업이 차든 발전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관련 산업들을 붐업을 시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로 어젠데요. 제가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26차 사업재편 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26차 사업재편 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10개 기업에 대해서 사업재편 계획을 최종 승인했고, 여기서 이제 상하프론테크가 포함이 됐고, 수소차의 핵심인 스택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고 또 기대 효과가 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보도 자료가 이제 산업부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는데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시원한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프론테크는 이제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부품을 네. 생산을 이제 준비를 해왔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쉬쉬하고 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산업부의 지원으로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네. 현재 이 시장은 글로벌 G사가 글로벌 네. 수소차의 분리막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시장에 국내 업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마침 이제 시장이 붐업되는 상황이라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품의 사실은 명칭은 뭐고, 그다음에 시장 사이즈는 우리가 그거를 추정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얼마나 중요한 부품이고 만들기 어렵고, 그다음에 왜 그들만 독점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스택에 들어가면 그것의 역할은 뭔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 스택이 수소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에서 60% 정도 되고요. 스택이 차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분리막에 또 차지하는 그 비중이 한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전체 차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10%가 넘는 아주 핵심 아이템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네요. 아이템이고, 이게 이제 네. PTFE라는 불소 수지로 만듭니다. 네. 불소 수지로 만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웃도어 용품, 그런데 이제 외피에 네. 가게 되죠. 그러니까 밖으로 수증기는 배출을 하면서 그 열기는 이제 빠지면서 물은 못 들어오게 하는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진 아주 그 얇은 막 같은 것인데요. 아, 우리가 등산 갈 때 입는 그 비싼 네, 옷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네.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훨씬 효율이 높고, 그리고 온도도 높고 여러 가지 이제 전자의 이동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네. 기존의 전기차 분리막으로 쓰이는 PP나 PE는 네. 사용되지 못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PTFE라는 불소 수지가 사용이 되고요. 네. 우리 수소차의 국산화가 안 된 유일한 아이템이었고요. 네. 한 뭐 5년 정도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이제 상하프론테크가 이제 국산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글로벌 G사가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만들기가 네. 그렇게 뭐 어렵나 보죠? 5년 동안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됩니까? 회사가 한 산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네. 알 수가 있고요. 이 G사가 뭐 글로벌 시장에서 한 40년 된 회사, 네. 40년이 넘은 회사죠. 네. 넘은 회사인데 자기만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많이 어렵고 다만 이제 상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불소 수지를 한 50년 동안 이 회사가 이제 했던 회사거든요. 아, 그 관련 소재를 50년 네. 동안 연구를 했던 회사다. 50년 동안 연구를 네. 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 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개발이 가능했고요. 네. 불소 수지의 제일 하이엔드 단이 PTF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가볍게 생각할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뭐 국내의 수소차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네. 가장 큰 맨 마지막 고리를 이제 상하프론테크가 끼웠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뭐 네. 일본이나 독일의 중소기업처럼 중견기업이 되고 나중에는 그렇죠. 전 세계를 이렇게 좀 독점하고 지배할 수 있는 이런 파워를 좀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들을 좀 자세히 한번 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린 에너지로 오늘은 조금 집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린 에너지, 뭐 전반적인 지금 현황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전 세계는 이미 뭐 그린 에너지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규 발전 설비의 뭐 거의 70% 이상이 풍력 재생 에너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뭐 늦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 국내에 어쨌든 태양광 설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관련 주식들의 해외 주식 시장에 있는 관련 주식들의 주가 움직임은 네. 뭐 이미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번 주 들어서 유럽을 중심으로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풍력에 대한 것을 더 포커스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이 재생에너지 전문가들한테도 이렇게 이리저리 한번 자문을 구하러 다니면 우리나라는 그 솔라 에너지, 태양광은 조금 쉽지는 않고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그런 그 굉장히 그 뭐 가격을 엄청 후려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경쟁이 조금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풍력 쪽으로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풍력은 지금 그러니까 수소와 관련 아주 직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유럽의 수소 전략이 그린 수소거든요. 네. 그린 수소고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에서 수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에서 생긴 전력을 통해서 네. 물을 분해해서 만들겠다는 그럼 것이고. 그럼 일단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게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재생에너지 단지가 많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유럽은 해상풍력이 워낙 강한 지역입니다. 네. 바람도 좋은 데다가 네. 관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해상풍력 단지 설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수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이제 관련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유럽의 정책들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유럽의 정책들은 점점 네. 세지고 있죠. 유럽은 2050년에 네네. 탄소 배출 순제로를 이미 확정한 상태이고요. 탄소 배출이 순제로 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100%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가 100%가 되어야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하, 100%까지 한다. 네. 100%. 그러면은 일단 화석연료로 하는 것은 뭐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잊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모멘텀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수소차의 모멘텀도 네,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은 다시 수소 쪽으로 잠깐 가서 오늘 우리가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수소 쪽으로 잠깐 가서 수소는 사실은 어떻게 만드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향후에 그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몇 년 후에나 될 것 같은데 그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효율적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수소는 천연가스에서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어요. 개질이라는 걸 통해서 네네.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게 사실 화석연료라고 봐도 되는 거죠. 화석연료인 것이죠. 그쵸? 네, 탄소 배출을 네.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EU가 이번에 들고 나온 이유는 그게 네. 아닙니다. EU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100% 클린 에너지 시대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재생에너지가 100% 깔리게 되면 버려지는 에너지원이 워낙 많게 네. 되는 거죠. 예, 바람이 좋을 때 전력 수요가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에너지원들을 저장을 해놓겠다는 겁니다. ESS로 저장을 ESS도 네. 할 수 있는데 네. 그것만 좀 부족하니 아하. 수소를 주요 재생에너지의 저장 수단으로 이용을 하자. 그러면 이제 수소에 관련된 인프라를 많이 깔아야 되는 거죠. 예, 깔면 당연히 밑에 후방 산업들인 자동차 발전 이런 쪽들이 같이 발전하게 되는. 그럼 향후에는 수소가 많이 발생이 되면 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면은 수소 저장 장치도 좀 필요하겠네요.
수소 저장 장치뿐만 아니라 네. 뭐 수소를 만드는 설비들, 네. 수전의 설비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들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EU에서 본격적으로 발주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전에 관련된 그 회사들이 있습니까? 수전이라는 것은 물을 분리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게 원리는 사실은 수소 연료 전지를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네. 돌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요. 네. 아직은 없고요. 국내 네. 업체들이 네. 다만 이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그 부품이나 소재들이 국내 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뭐 대표적으로 아까 상하폰테크와 같은 회사는 충분히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풍력 쪽으로 좀 돌아가서 지금 커버하시는 종목 중에서 좀 눈여겨 볼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풍력 관련해서. 예. 풍력 우리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이제 CS 윈드가 있죠. CS 네. 캐나다 회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캐나다 공장은 이제 셧다운 난 지 좀 됐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예. 이 회사 뭐 전 세계에 걸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회사 해상 풍력 시장에 굉장히 강자이죠. 전 세계 해상 풍력용 예. 타워 시장에서 네. 제일 선두 업체이고요. 네. 뭐 유럽에도 영국에 공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베트남에서 유럽의 해상 풍력 타워를 실어 나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그린 이 수소 전략 네네. 때문에 EU의 해상 풍력 단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뭐 당연히 CS 윈드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의협께서는 그 해상 풍력 단지에 그 도미넌스가 있다, 지배력이 있다, 네. CS 윈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워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좀 있어요. 그 타워 그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쇳덩어리 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만들기는 쉬운데요. 네네. 이게 한번 만들어져서 네. 20년에서 30년 정도 한 자리에서 버텨야 되는 거죠. 아하, 버텨야 그거는 된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많은 업체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경기 굴곡을 겪으면서 많은 업체들이 비즈니스가 사실은 셧다운이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까? 이제는 뭐 세계에서 글로벌 1위 업체로 이제는 CS 윈드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관심 가지고 볼 만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영풍정밀.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영풍정밀은 네네. 가치주인데요. 네네. 가치주고. 우리 가치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 가치주의 영역도 사실은 넘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네. 시총이 천억이 안 되는데 네네. 순현금만 700억을 들고 있고요. 네네. 투자한 회사들 지분이 1300억이니까 네네. 한 2000억 정도의 유효자산이 있는 거죠. 오늘 뭐 10% 가까이 네. 올라오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배당을 갖다 연간 이 회사가 네. 5% 정도 하기 네. 때문에 리스크를 싫어하신 분들은 저는 이 주식은 그냥 묻어놓고 있으면 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다. 아, 이거 한 20년 묻어놓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본전 훨씬 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게 네.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네. 글로벌 기름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기름 아무래도.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고 그걸 갖다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기름 회사들이 네네. 화학 공장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윗단에 가서 석유를 탐사하는 데 돈을 많이 썼다면 네. 이제는 화학 공장들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의 본업이 바로 그 펌프, 밸브와 같은 화학 공장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아이템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회사가 실적이 뭐 한 2년 전부터 많이 좋아졌고요. 네네. 앞으로도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네. 적자 볼 일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풍정밀 좀 공부해 보시고 네네. 성장주 좋아하시고 앞으로 유럽의 그 풍력에 대한 수혜를 좀 중기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네. CS 윈드 네.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 재생 에너지 업계의 최고의 애널리스트 유진 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모시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